선생님 오수진입니다. 자, 여러분, 늙고 병들기 싫다면 담배부터 끊는 거. 제가 오늘 담배를 끊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한 영상입니다. 담배가 건강에 안 좋다는 거는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저도 담배 냄새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예전에 엄청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도 담배를 피셨었어요. 제가 태어나고 나서 초등학생쯤 됐을 때 아버지가 이제 금연을 하셨는데 그때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를 봐서 이 담배를 끊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금연의 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 담배를 폈을 때 우리 피부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처음에 자,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KBS 뉴스에서 나왔던 사진인데 15년간 담배를 핀 사람의 폐와 30년간 담배를 핀 사람의 폐입니다. 진짜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아니, 폐도 이렇고 전신적인 영향이 진짜 엄청나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피부는 그럼 어떨까요? 이 피부과 관점에서 이 흡연에 대해서 쓴 논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좀 찾아봤는데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담배를 이렇게 쥐고 있는 내 손톱에 나타나는 변화 볼까요? 막 진짜 때가 꼬지꼬지 껴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니코틴이에요. 그리고 담배를 쪽쪽 빠는 당신의 입 안을 한번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이 막 주름도 져있고 색도 변하면서 끝쪽에는 괴암까지 생겨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담배를 피면 이렇게 뭐 손톱끝이 니코틴으로 차고 입 안이 다음까지 괴암이 생기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피부가 늙어요. 우리가 늙는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피부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늙는 데에는 딱 두 가지 이유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세월이 들어감에 따라 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늙어가는 현상. 그러니까 오래된 긍자를 녹이 쓰듯이 우리 몸이 어쩔 수 없는 세월의 변화에 따라 늙어가는 내인적인 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 요인에 의해서 내가 늙는 변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건 자외선이죠. 햇빛. 자외선에 의해서 내가 늙는 외인적인 노화. 근데 이 외인적인 노화에 자외선뿐만 아니라 흡연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내가 외인적으로 바깥 요인에 의해 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진을 한번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더 확 와닿을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1번 쌍둥이와 담배를 피우지 않는 2번 쌍둥이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떤가요? 1번 쌍둥이 얼굴에 탄력이 더 떨어져 보이고 주름도 훨씬 더 많아 보여요. 두 사람은 동갑 쌍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쌍둥이 얼굴 한번 볼까요? 이 담배를 피는 쌍둥이랑 그렇지 않은 쌍둥이의 차이를 여기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담배를 피는 쌍둥이 B의 얼굴이 좀 더 붉고 회색 톤이고 주름도 더 많고 잡티도 진짜 많고 푸석푸석해 보여요. 담배를 피면 활성산소가 증가를 해요. 내 몸을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가 증가를 하고 MMP라는 물질도 증가를 해요. MMP라는 물질은요, 콜라겐을 분해시키는 물질인데 이 MMP가 증가되게 되면서 콜라겐이 분해돼서 없어져서 탄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 탄력 섬유나 그러니까 엘라스틴이나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 아세토의 수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라스틴, 탄력 섬유 떨어지고 콜라겐 떨어지고 이러니까 피부에 탄력 떨어지고 늙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니코틴의 이뇨 작용으로 인해서 피부에 수분 함유량도 감소를 하게 되고요. 담배에 들어있는 각종 화학 물질이 직접적으로 탄력 섬유, 엘라스틴이나 콜라겐을 직접적으로 분해를 시켜서 또 늙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알아두어야 할 점이 뭐냐면 이게 직접 담배를 피는 사람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자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늙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담배를 피면 모세혈관이나 동맥의 흐름을 감소시켜서 진피에 국소적으로 허혈을 일으켜서 피부 노화를 더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가 늙는 거나 상관없어 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피부가 늙는 것 뿐만 아니라 피부 암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음과 같은 기전에 의해서 피부 암이 생길 수도 있고요. 사진 한번 볼까요?
입 안에 생긴 형평세포암의 사진입니다. 또한 상처, 꽝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회복되는 것도 지연이 되게 되고요. 이외에도 접촉피부염, 아토피부염, 각종 바이러스 질환과 피부 괴양, 그다음 탈모, 머리 빠지는 거, 그다음 두드러기 등도 악화가 되게 돼요. 그리고 이 사진 조금 징그러운데 농포성 건선의 중요한 악화 요인이 바로 흡연이죠. 자, 이렇게 늙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각종 피부 질환이 발생할 그리고 악화될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 얼굴, 내 피부를 어떻게 늙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막 인터넷 찾아서 보톡스, 막 리프팅 레이저 이런 거 알아보기 전에 우선 담배 먼저 끊으세요. 이 생활습관 교정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럼 오늘 꼭 새겨듣고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